자, 최근에 심리 연구는 데디아를 드러냈다. 연구 결과네요. 항상 연구 결과는 중요합니다. 됐죠? 대학생들이, 자, 지금 중요해요. 연구 결과는 주제급이야. 대학생들이 두 개의 비디오 클립을 본 누구의 교수의 가르치는 교수의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? 아, 이 가르치는 교수 이렇게 읽으면 안 되네. 미안합니다. 오브가 있네. 그리고 동명사를 썼네요. 근데 앞에 이제 얘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겠죠? 이렇게 읽어야죠. 교수가 가르치는, 네, 여러분들이 내가 수업하는 거 있잖아. 그저 유튜브를 본 거예요. 그런 대학생들이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. 어떻게 학생들이 시간을 보내는 전체 학기를 그 교수와 함께 여기까지 하면 되죠. 어떻게 학생들이 그 교수를, 아, 이거 얼마나 학생들이 그 교수를 좋아할 건지 이렇게 읽어야겠네요. 그죠? 얼마나 그지? 끝 무렵에, 학기 끝 무렵에. 그러니까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 선택할 때 이제 내거 유튜브를 딱본 거야. 그죠? 그리고 나서 처음에 보고 나서 그 교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끝날 무렵에 이제 물어본 거죠. 그런 것들을 이제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,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죠. 자, 다시 말해서 환원재진술이라고 쓰세요. 환원재진술은 뭐 뭐냐면 앞에 세네 줄로 쓴 것을 한두 줄로 다시 써주겠다는 얘기예요. 환원해서 다시 진술하겠다. 간단하죠? 그지? 그러니까 좀더 쉽게 써주겠다. 좀더 간단하게 써주겠다. 뭐, 이런 겁니다. In other words. 학생은, two second clip, 2초짜리야. 잠깐 본 거죠. 그죠? 여러분들도 잠깐 보잖아요. 그죠? 그 교수, 요까지 해야겠네요. 그 교수의 2초짜리, 동영상을 본 학생은 말합니다. 나걔 좋아. 아, 걔는 교수님 좋아요. 또는 나 교수님 싫어.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. 그래서 우리 학원에 학생이 없는 거예요. 유튜브 봐. 그래서 유튜브 딱 2초 보고, 씨발 뭐야.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. 그치? 그러한 진술은, 그러니까 유튜브를 딱 처음 봤을 때 아이들은 처음이 제일 중요해요. 딱 2초, 3초. 말이나 뭐 이런 거나, 이제, 그러니까 유튜브 촬영용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말도 일단은 느려 보이겠죠. 그리고 저는 결정적인 건한 중간이나 후반에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볼 길이 없어요. 그러니까 딱 보고 나서 ACC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. 자, 그러한 진술은 그 이후에, 그러니까 학생들이 말한 거예요. 2초짜리 보고, 그치? 기록되었습니다. 그리고 학기가 끝날 무렵에 학생들은, 그치? 이렇게 수업을 들은 학생들, 그 교수와 하여튼 anonymous, 자, 익명으로, 자, 여기 주어죠. 동사 찾아야 되는데 동사가 없네요. 이 3번이 틀렸네요. 그쵸? 이 부사를 썼다는 건 뭐야? 동사를 수식하겠다. 다음이 동사 자리다. 그래서 우리 처음 했듯이 준동사의 밑줄이 꺼져 있으면, 이번엔 이렇게 할게. 준동사 밑줄이 꺼져 있으면, 첫째, 그 자리가 맞는지, 기본이죠. 혹시 동사 자리는 아닌지. 우리 1번 문제인가, 게이트웨이에서는 동사의 밑줄이면 어떻게 푸는지 얘기했죠. 지금은 그 자리가 맞는지. 됐죠? 정말 여기 ing 쓰는 자리가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. 다음에 두 번째 시제, 삼 번째 태는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동사 밑줄하고 똑같은데 1번만 달라요. 수일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. 기록했다. 동사 써야 되니까
ing가 없어져야겠죠. 학생들이 기록합니다. 인지 아닌지, 그들이 그 교수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. 믿을 수 없이 정확함을 가지고 정확하게 여기까지 끊고 갈게요. 자, 본 사람들은 도우주가 피플이 뜻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랬어. 우리 문법에서 대명사 대조 뒤에서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대명사는 원 원스 대 도우주뿐이 없다 그랬어요. 뒤에서 수식을 받는 대명사는 학생들은 2초짜리 클립을 본 학생들은 예측했습니다. 뭐를요? 전체 수업, 뭐를 예측했냐면, 전체 수업이 끝 무렵에, 이렇게. 학기 끝 무렵에 전체 수업이, 어떻게 느낄 건지, 저기 예측을 했어. 미리 예측을 한 거예요. 그것은 믿을 수 없이 들린다. 얘 이형식이니까 형용사 써야죠. 이시 들을 수는 없잖아요. 그럼 들리는 거겠죠.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다. 자, 주제급 나왔네요. 아까 한거 연습합시다. One of the 복수명사. 주제급이야. 주제급이야.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지금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잖아요. 그죠? 처음 2초의 인상이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죠? 정말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? 타인들에 대한 아주 그지 같은, 푸어는 그지 같은 인상을 만드는 것이다. 이게 이제 실수라는 거죠. 그래서 선생님 잘 아침에 막못 씻잖아, 못 일어나서. 근데 상담 온다 그러면 샤워 쫙 하고 나와요. 머리 쫙 갈고. 그치? 첫인상이 중요해요. 자, 보세요.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, 실수래. 이 글은 뭐예요? 실수. 그죠? 투어. C2는 피를 유발하죠. 그죠? 우리 뭐, 그지 같은 거 못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,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야? 가장 큰건 뭐여야 돼? 인상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. 내용도 뭐, 그러고 해서 빨리빨리 했습니다. 뭐, 아주 옛날에 이런 것도 나왔어요. 인프레션 다음에 온을 쓸 거냐? 인프레션 다음에 오브를 쓸 거냐? 짜증나죠? 홍대인가? 한 30년 전에. 30년 전에. 이렇게 쓰세요. 얘는 받는 것, 얘는 주는 것. 여기에 이제 받는 게 나오는 거예요.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받는 인상이야. 됐죠? 얘를 쓰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사람들이 인상을 받은 거야, 뒤에 게. 근데 얘는 뒤에 게 주는 거야. 됐죠? 뒤에 게 주는 거야. 뭐, impression of, 뭐, 최근의 여행. 그 최근의 여행이 나한테 인상을 준 거야. 그러니까 최근의 여행에 대한 인상. 이렇게 해석은 되지만, 그 여행이 나한테 인상을 준 거고. 얘는 on을 쓰면은 얘가 그 인상을 받을 때 쓰는 거고. 오케이? 근데 뭐, 지피라고는 지금은 상관이 없겠지만, 라이팅 하는 사람들은 알아야죠. 그쵸? 멋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